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영희 씨의 혼자가 아닌 나. 네. 우리 현미태 사장님께서 저랑 좋아하는 노래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서영희 씨, 서영희 씨도 좋아하고 또 서영희 씨 노래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네. 아, 어려워요? 네. 맞아요. 서영희 씨 노래가 듣기는 참 편한데 막상 불러보면 너무 숨차고 힘들고 그런 노래이긴 해요. 혼자가 아닌 나. 제가 그 이 노래 그 좋아했을 때가 아마 그 가게 처음 차릴 때 2013년도에 교통사고 나면서 제가 이틀 있다 출근했는데 저희 부장님이 저를 그 본인 자리 옆에 15분 동안 세워놓고 직원들 앞에서 막 늦게 왔다고 뭐라고 막 하시는데 제가 이제 미리 연락도 하고 교통사고 난 줄도 알고 사실은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였는데 제가 하던 직업의 특성상 그 격리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타가 없어요. 제가 안 나가면 누가 제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택시 타고 그냥 어떻게 출근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네, 회사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가 사고가 났을 때가 1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박달동 가게를 얻은 날이 4월 15일이었어요. 3개월 만에 네,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생 뭐 있어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휴일인데 불구하고 저쪽 옆에 계신 테이블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곡 서영은 씨의 혼자가 아닌 나 전해드릴게요. 그게